경북도 내 신규 국가산업단지 세 곳의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습니다. 경주는 LH 단독으로, 안동과 울진은 LH와 경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로 LH와 경북개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경주 소형 모듈 원전 SMR 국가산단은 LH공사 단독 시행으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LH공사와 경북개발공사 공동 시행으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습니다. 안동시는 사업 시행자 선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일단 뭐 잠정적으로 LH하고 이제 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돼 있고, 요거 끝나면은 이제 가계약도 비슷하게 체결해 놓고 이제 예타 준비를 들어야죠. 예타 준비. 안동시와 함께 경주시, 울진군도 연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업 수요 확보에 힘쓰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빠르면 2025년 산단 조성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